저렴한 PC방 대리 업체를 찾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겜스터로 연락주세요. 아이콘 로드 보상도 새롭게 바뀌고 이강이 임대팩으로 인해 4,000명의 유저가 임시 정지를 당했는데 이벤트에 관심이 없던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급여를 채우기 위해 본캐에 접속했고 급여값을 못한다고 생각한 겁을 애토를 아이콘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구독자분께서 강추해주신 레알 풀백 바로 구매했습니다. 급여 하마 애토가 사라지니까 급여 걱정 없이 맘 편히 쇼핑을 즐겨줬고 그렇게 완성된 본캐 레알 스쿼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격에 급여를 투자하면 게임이 재밌고 수비에 급여를 투자하면 이기기 쉽다. 하지만 급여 계산을 잘못했죠. 수비력이 좋아 데려온 공미지단 약발만 제외하면 지리는 스탯을 보여주는 구티에레스, 나초가 헤더 경합을 잘 따여서 데려온 밀리탕, 그냥 미친 쿠르투아까지, 은카 상대론 빠른 모드리치, 수비랑 거리가 있으니 쭉 탈려줍시다. 제또에이 야미 지단을 데려온 이유? 공미에 쓸 게 저거밖에 없던데요? 3터치 해저드가 깔끔하게 마무리. 그래도 체감 적응하면 지단도 좋게 사용 가능하겠지? 벤제마 급카 어떠냐고요? 넣어줄 건 넣어주는데 가격이 창렬이에요. 이번에 급여를 많이 투자한 수비와 키퍼 공격 돌린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키퍼가 존나 잘 막습니다. 급여 한 자리 키퍼와는 차원이 다르며 크루트와 덕분에 말린판도 이겼습니다. 특히 1대1 선방률이 좋았고요. 구티에레스는 은카한테도 몸싸움을 밀리는 장면이 많이 나와 속도로 승부보는 수비였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나중에 헤어로 바꿔야겠다. 여러분은 급여 255 스쿼드 제작하셨나요?